날마다 솟는 샘물 5월 14일 목요일 본문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만왕의 왕으로 기록된 예수님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6절로 정치적 압박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빌라도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두 번째로 17절부터 22절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 본문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묻자 대제사장들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원어를 보면 없이 하소서 이 단어는 가져가다 혹은 던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죽이라 혹은 그를 보내라는 의미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보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빌라도는 15절에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못 박아도 되느냐고 물으니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 즉 당시의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정치적 압박에 의해 실패하자 십자가 위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씁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쓸 것을 썼다고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합니다. 역사를 보면 가이사는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의 로마 황제입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자이며 반역이 의심되면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잔인한 왕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성격을 잘 알고 빌라도에게 예수는 로마의 해가 되는 행악자이기에 이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협박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한 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과 적용점입니다. 빌라도는 20절에 예수는 무죄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폐에 쓰고 이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남기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중심과 그 신념의 표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참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삼고 그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은 없다고 고백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신성모독이라는 사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미련한 모습을 보며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통치에 무엇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자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박해와 시련 가운데 믿음을 배반치 않고 수고와 인내로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켜왔다고 칭찬하시지만 곧바로 책망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개치 않으면 금촛대를 옮기겠다. 즉 성령이 떠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잃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믿음 좋은 7명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사실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대한민국에서 순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순교적 신앙과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계시록 2장 10절을 보기 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